오늘 만들 가방은 크로아상 후보백인데요. 마치 우리 그 크로아상 그 빵 모양 같기도 하고, 수정님이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기부인들이 입는 그 드레스, 지태 같은 그런 우아한 분위기도 난다고 그런 좋은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자,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패턴이 굉장히 입체감이 있고요. 굉장히 동글동글 하면서 좀 패턴이 새로우실 건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패턴은 제가 개발을 한 거고요. 자, 보통은 짧은뜨기, 고무뜨기로 많이 뜨게 되는데 그거를 조금 변형을 해서 저만의 패턴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가방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에 수납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웬만한 소지품들은 거의 다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쉐입이고, 후보백 타입이죠. 또 후보백 타입이고요. 자, 만든 실이 브릭얀, 패브릭얀이기 때문에 만드는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요.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뜨리니 여러분들도 쉽게 뜨실 수 있는 가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디테일을 좀 살려서 집에 가지고 계신 이런 스카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손잡이에 달아주셔도 이런 느낌, 우리 가을에 니트에 스카프들 많이 매시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가방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저랑 오늘 만들 가방. 네, 크로아상 후보백입니다. 저랑 한코한코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드인 한코한코입니다. 바늘은 모사용 6mm 사용합니다. 브릭얀 실 한 가닥 잡고 사용을 하고요. 자, 맨 처음에 기초 사슬부터 잡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이렇게 새우뜨기를 한 이 줄을 두 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는 하나는 미리 만들어 놨고, 자, 이 줄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지금 여기 가방 윗부분 보시면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뜬 게 아니라 새우뜨기가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간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물이 세로로 떠지면서 얘를 이으면서 같이 뜨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 사슬이 있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이 새우뜨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새우뜨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꼬리실은 한 20cm 정도 놔두시면 되고요. 자, 매듭을 하나 지을 건데, 매듭을 이렇게 엉성하게 짓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브릭얀은 실이 패브릭얀이기 때문에 두껍죠. 그래서 매듭이 있으면 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 매듭을 하나 짓는데, 자, 요 상태. 이 꼬리실을 당기면 매듭이 꽉 지어지죠? 근데 매듭을 꽉 지지 않는 요 상태, 이 엉성한 상태를 사슬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자, 사슬 하나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서 두 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늘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금 이렇게 실을 당기면 이렇게 쪼여지는 그 위에 이렇게 한 가닥이 보이시죠? 이 부분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본실을 끌어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늘에 두 줄이 걸렸죠? 그러면 두 줄을 통과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자, 여기 줄이 걸려있고 이걸 이렇게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 보이세요? 이 측면에 이렇게 꽈배기처럼 내려가는 이 줄,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당기면 당겨지는 이 꼬리실 위에 여기 한 줄, 여기에 다 바늘을 넣습니다. 두 가닥이 걸렸어요. 자, 본실 끌어옵니다. 끌어와서 통과시켜주고, 두 가닥 통과시켜주면 이렇게 바늘에 두 개가 걸리죠? 그러면 두 줄 통과 하고 꼬리실을 여기서 조금 당겨주세요. 그러면 매듭이 없는 형태로 지금 새우뜨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바늘 기준으로 여기 지금 줄 하나 달린데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약간 니은자로, 대각선으로 누운 니은자로 이렇게 따라가면 여기 두 줄 보이시죠? 이 두 줄에다가 바늘을 찔를 거예요. 바늘을 두 가닥에다가 찔러주신 다음에 본실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닥 걸린 것만 통과.
그럼 바늘에 또 두 줄이 걸렸어요. 그러면 두 줄 통과. 이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와서 여기 지금 두 가닥, 약간 측면 쪽에, 측면으로 보면 잘 보여요. 지금 여기 두 가닥에 바늘을 찔러신 다음에 본실을 끌어오고, 그럼 바늘에 두 줄이 걸립니다. 그러면 두 줄을 통과. 또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지금 여기 두 줄 있고 여기 두 줄 있죠? 이쪽 두 줄에다가 바늘을 찌르고 본실을 끌어와서 두 줄만 통과. 두 줄 걸리면 두 줄 모두 통과. 자,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따라와서 또 이쪽 두 가닥 이 부분에 바늘을 찔러주고 본실을 끌어와서 지금 걸어준 두 가닥만 통과를 시킨 다음에 바늘에 두 줄이 걸리면 두 줄 통과. 자, 이게 새우뜨기예요. 자, 가방을 많이 만드신 분들은 이 새우뜨기가 익숙하실 건데 단지 맨 처음에 매듭을 안 하고 시작하는 요 부분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만드시면 됩니다. 쭉 만들어주는데 어디까지 만들어주냐면, 자, 이렇게 새우뜨기를 하면 여기 새우 등껍질처럼 이렇게 위로 보이는 이쪽 면이 있고 이렇게 양쪽 측면에 이렇게 올록볼록 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이 올록볼록 되는 부분을 한 코라고 잡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쪽. 자, 맨 끝에 이렇게 올록볼록한 거를 기준으로, 자, 얘가 22개 정도가 나올 때까지 쭉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측면. 이 측면에 있는 부분이 22개, 3개가 나올 때까지 해서 만들어주시고,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실을 한 30cm 정도 놔두고 그냥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하나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쭉 만들고 오겠습니다. 저는 새우뜨기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똑같이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올록볼록한 거 있죠? 이거를 한 코로 잡고 진행을 할 거거든요. 지금 이거 개수를 셌을 때 저는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여섯 여덟 열, 둘, 22개가 됐습니다. 22개, 23개 상관없고요. 나중에 조금 풀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끝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 않고 이렇게 꼬리실은 좀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냥 끊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꼬리실이 맨 처음 시작했던 꼬리실이 오른쪽에 가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여기가 첫 코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바늘을 뚫어주시고 실을 끌어옵니다. 실을 끌어와서 사슬을 15개 하겠습니다. 하나 만들어졌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5개 됐어요. 세어보시면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다섯. 자, 사슬을 15개 만드셨으면, 자, 여기 새우뜨기 하나 더 해놨죠? 똑같이 맨 처음 시작했던 꼬리실을 오른쪽에 두신 다음에 이쪽 부분에 바늘을 찔르셔서 얘를 걸어줘요. 바늘에. 그래서 이쪽으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해주고, 지금 이 사슬 15개 만든 거를 이렇게 측면으로, 뒷면으로 돌리면 뒤에 보이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돼 있는 여기 코산에다가 스티치를 해줄 건데요. 자, 15번째 사슬의 코산. 자, 여기가 됩니다. 여기에 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 하나 해줍니다. 빼뜨기. 자, 그 다음 코산에도 바늘 넣어서 빼뜨기. 자, 그 다음은 짧은뜨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짧은뜨기가 아니라 X자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X자 짧은뜨기는 바늘을 이렇게 실을 걸어갖고 오는
위아래 방향이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짧은뜨기는 코에다가 바늘 넣고 실이 위에 있고 바늘이 아래로 가서 이렇게 실을 끌고 오게 돼요. 그래서 두 줄을 통과하면 위에도 V코가 생기고 몸쪽에도 이렇게 V자 모양의 V코가 생기는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짧은뜨기인데 X자 짧은뜨기는요 바늘을 넣고 실이 위에 있고 바늘이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반대예요. 실이 아래로 가고 바늘이 위로 갑니다. 근데 위로 가서 끌어당기려면 지금 얘가 이렇게 위로 간 상태에서는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돌려주는 거예요. 호미처럼. 그래서 실을 걸고 나온 다음에 두 줄 통과. 그러면 V코처럼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X로 돼요. X로 이렇게 앞에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코산에다가 바늘 넣으신 다음에 자, 실이 아래로 가고 바늘이 위로 가요. 끌고 오려면 바늘이 당연히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야 되겠죠? 가서 이렇게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두 줄 걸리면 통과. 또 그 다음 코 바늘 넣고 실은 아래, 바늘은 위로 갑니다.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서 호미처럼 바뀌어 있어야 돼요. 실을 끌고 오고 두 줄 통과 해서 계속 X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코산에 바늘 넣고 실 아래 바늘은 위에 바늘 모양은 호미처럼 해서 실 끌어오고 바늘에 두 줄 걸리면 두 줄 통과 해서 쭉 가시면 되는데 마지막 두 코를 남겨놓고 쭉 X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마지막 두 코만 남았어요.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총 15코를 잡고 시작을 했으니까 13코가 되면 되겠죠? 맨 처음에 빼뜨기 두 개 있고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짧은뜨기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러면 13개 맞죠? 총 1, 2, 3, 4, 5, 6, 7, 8, 9, 10, 1, 2, 3. 그래서 지금 13개가 됐고요. 자, 마지막 두 코는 시작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빼뜨기 두 개 해줍니다. 코산에 바늘 넣고 실 끌어와서 빼뜨기 마지막에도 코산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면 자, 총 코스는 자, 여기 15개가 되게 됩니다. 15개의 사슬 잡았고 자, 일단은 15개로 이제 끝이 나게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이제 이쪽 여기를 첫 코로 잡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이쪽으로 바늘을 찔러준 다음에 얘를 걸고 나옵니다. 걸고 나와서 지금 여기 바늘에 걸린 줄은 사슬 하나 땀 정도 유지시켜 주시고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돌려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 걸어서 이렇게 왔고 그 다음 코에 걸어서 기둥사슬 하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지금 15개인데 자, 여기서 표시링을 하나 달고 가겠습니다. 자, 맨 처음 이제 두 번째 단 가면 맨 처음 첫 코가 이제 여기가 돼요. 첫 코가 이 새우뜨기 한 거랑 굉장히 밀접해서 붙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를 이제 걸어서 나오면서 기둥사슬을 하면서 이제 돌리면서 얘 코가 좀 많이 당겨지게 돼요. 이게 아무래도 신축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코보다 첫 코가 좀 작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거 첫 코라는 거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첫 코고 자, 여기서부터 셌을 때 1, 2, 3, 4, 5, 6, 7 하고 8 8번째 V코 뒤에 한 가닥에 1, 2, 3, 4, 5, 6, 7, 8
뒤에 한 가닥에다가 표시링을 달아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부터 세면 또 똑같아요. 1, 2, 3, 4, 5, 6, 7, 8, 8번째. 15코니까 양쪽에 7개, 중간에 하나 해서 여기 중간에 있는 부분에 표시링을 달아놨고요. 자, 그 다음 단부터 여기 표시링 달린 이 부분에서 코 늘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단은 처음에 이제 사슬 잡고 첫 단은 X자 짧은뜨기로 해서 왔잖아요. 자, 두 번째 단은 짧은뜨기는 맞는데 짧은뜨기를 거꾸로 뜰 거예요. 어떻게 뜨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V코 하나 둘 앞 뒤 중에 뒤에 한 가닥에 바늘을 넣는데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실을 걸어요. 실을 걸으려면 마찬가지로 지금 실이 아래로 가고 바늘이 위로 가게 되는데 바늘을 또 이렇게 호미처럼 돌려줘야지 실을 끌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을 끌어오고 끌어왔어요. 여기서는 빼뜨기. 지금 빼뜨기를 거꾸로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가 됐어요. 빼뜨기 하나 해줬습니다. 거꾸로. 지금 여기 코에다가 표시링 하나 달아놓을게요. 자, 그 다음 코 여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늘을 V코 앞, 뒤 중에 뒤에 한 가닥에만 잡는데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찔러줍니다. 자, 실이 여기에 있어요. 실을 아래로 보내서 끌고 그대로 갑니다. 자, 실을 끌고 가서 빼뜨기. 자, 앞으로도 계속 이 양쪽 사이드는 빼뜨기 두 개로 시작을 하고 갈 거예요. 자, 빼뜨기 두 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짧은뜨기를 할 건데요. 짧은뜨기도 거꾸로 해요.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V코 앞, 뒤 중에 뒤에 반코만 잡으신 다음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었어요. 자, 실을 끌고 옵니다. 실이 아래로 가야 끌고 올 수가 있어요. 바늘을 이렇게 돌려서 호미처럼 만들어준 다음에 실을 끌고 뒤로 갑니다. 두 가닥이 걸렸죠? 이 상태에서 두 줄 통과. 짧은뜨기를 거꾸로 뜨고 있는 거예요. 또 뒤에 반코만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두 줄 걸리죠? 두 줄 통과. 또 마찬가지로 뒤에 반코만 넣고 실 끌어오고 두 줄 통과. 자, 몇 코 하실 때만 좀 느낌이 이상한데요. 몇 번 뜨시면 또 이것도 익숙해집니다. 자, 뒤에서 앞으로 바늘 찌르고 실 끌어오고 두 줄 통과. 자, 패브릭 양의 신축성이 있어요. 너무 당겨서 뜨시면 점점 뜨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냥 실이 가는 대로 바늘에 기대서 뜨시면 됩니다. 또 뒤에 반코만 바늘 넣고 실 뒤로 끌어오고 두 줄 걸리면 두 줄 통과. 자, 해서 1, 2, 3, 4, 5, 6, 7 7코를 만들어줬어요. 자, 여기 표시링 달린 데서 코 증가가 일어나는데요. 자, 여기 뒤에 마찬가지로 반코만 넣고 이 거꾸로 하는 짧은뜨기를 3개를 넣어줍니다. 하나, 둘, 첫 번째 단에 8번째 코 뒤에 반 코에 지금 거꾸로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세 개 해줬고요. 이 세 개 해준 거에 여기 가운데 하나 둘 셋 해서 하나 둘 두 번째 있는 세 개 중에 가운데에다가 또 표시링을 달아놓겠습니다. 그냥 V코 모두에다가 넣고 그냥 표시링 달아주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계속 마찬가지로 뒤에 반 코만 넣고 거꾸로 짧은뜨기를 마지막 2코 남겨놓고 쭉 떠줍니다. 쭉. 자, 실 당겨서 뜨지 마시고요. 그냥 가는 대로 편안하게 바늘에 기대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두 코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두 코는 빼뜨기를 해줘야 되는데 빼뜨기 역시 거꾸로. 자, 뒤에 반 코만 잡고 실 끌어와서 통과. 자, 마지막 코예요. 처음하고 마지막 코에 바늘 넣기가 조금 뻑뻑할 겁니다. 저도 그래요. 자, 뒤에 반 코만 넣고 실 끌어와서 빼뜨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모양이 지금 됐어요. 자, 그 다음 자리로 가신 다음에 지금 얘를 끌고 옵니다. 끌고 와주고, 끌고 왔어요. 여기서 기둥사슬 하나 하고 이제 세 번째 단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단은 코가 가운데서 세 개를 넣어줬기 때문에 두 코가 증가를 한 거예요. 원래 하나를 넣어줘야 되는 자리에 세 개를 넣어줬으니까 두 개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총 코수가 17개가 되면 맞아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일곱. 자, 17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첫 코입니다. 첫 코 자리에 항상 이게 조금 바늘 넣기가 조금 힘들어요. 지금 이 끌어온 것 때문에 얘가 타이트하게 돼서 그렇거든요. 자, 첫 코. 또 마찬가지로 계속 앞, 뒤 중에 뒤에 반 코에만 넣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뒤에서 앞으로 넣는 게 아니라, 자, 뒤에 반 코에다가 앞에서 뒤로 반을 찔러 놓은 다음에 X, 빼뜨기 해줍니다. 맨 처음 두 개는 빼뜨기 해줘야 되죠. 빼뜨기. 바늘 넣고 두 번째도 빼뜨기. 자, 그 다음은 뒤에 반 코 넣고 X자 짧은뜨기 갑니다. 뒤에 반 코 넣고 실 아래 바늘 위에 바늘은 호미처럼 실을 걸고 나옵니다. 너무 당겨서 뜨시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냥 딸려오는 대로 편하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X자 짧은뜨기 표시링 전까지 쭉 떠주면, 자, 빼뜨기 두 개 했고 X자 짧은뜨기가 1, 2, 3, 4, 5, 6 여섯 개가 됐고요. 자, 여기 표시링 자리를 넣나요? 표시링 빼주시고 마찬가지로 뒤에 반 코에만 바늘 넣어서 X자 짧은뜨기 3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자, 3개 됐고, 하나, 둘, 셋. 3개 한 거에 중간에 있는 코에다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여기 표시링 달아놓는 건 이제 계속 이 자리에서 코 증가가 일어나는 거고, 매 단마다 전체 코수가 두 개씩 증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 두 코 남겨놓고, 지금 여기 표시링 되어 있는 게 마지막 코예요. 두 코 남겨놓고 그 전까지 X자 짧은뜨기를 계속 해주시면 돼요. 쭉 가줘요. 쭉 가줍니다. 했고 이제 마지막 두 코 남았어요. 두 코는 빼뜨기 해주면 됩니다. 빼뜨기. 자, 여기 마지막 코 바늘 넣기 조금 힘들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 뒤에 한 가닥에만 바늘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에서 15코였고 두 번째 단에서 17 됐고 지금 세 번째 단이에요. 세 번째 단은 19코가 됐을 거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19. 단이 증가하면서 이제 두 코씩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됐고요. 자, 일단은 이어주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 다음 자리 여기가 되죠. 여기에 바늘을 넣고 얘를 걸어서
끌고 옵니다. 이 지금 이 끌고 오는 것 때문에 이 초코 자리가 당겨져서 뜨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끌고 왔으면 기둥샷을 하나 해주고, 자, 이제 네 번째 단 넘어가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패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 패턴은 제가 그냥 하다 보니까 개발을 하게 됐어요. 이게 원래 있는지 어쩐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보지는 못했고 제가 예쁘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자, 이게 고무뜨기, 짧은 뜨기로 고무뜨기 하는 형식처럼 보이는데 홀수단에서는 X자 짧은뜨기를 하고 짝수단에서는 거꾸로 짧은뜨기를 하게 되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 요런 식의 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게 무늬가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굉장히 가방의 입체감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짧은뜨기로 고무뜨기 하는 거랑은 또 다른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은 X자 짧은뜨기, 두 번째 단은 거꾸로 짧은뜨기, 세 번째 단은 X자 짧은뜨기로 가서 홀수단에서는 X자 짧은뜨기, 짝수단에서는 거꾸로 짧은뜨기가 가게 돼요. 지금 하나, 둘, 셋, 세 단 떴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 들어갈 때는 거꾸로 짧은뜨기가 가야 되겠죠. 자, 여기 첫 번째 코예요. 여기 첫 번째 코. 자, 거꾸로 짧은뜨기는 앞, 뒤, V코 앞, 뒤 중에 뒤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는데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습니다. 자, 첫 번째 코자리 바늘 넣기 되게 좀 애매하실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주시고 자, 실을 아래로 바늘을 위로 해서 실을 끌어서 뒤로 보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빼뜨기. 자, 얘가 첫 코예요. 여기에 또 표시링 달아놓을게요.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으로 바늘 반 코에만 넣어주고 실을 끌어서 뒤로 보내줍니다. 보내줬죠? 그 다음 빼뜨기. 자, 그 다음은 또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어주고 거꾸로 짧은뜨기. 실을 아래 바늘 위로 호미처럼 한 다음에 실을 뒤로 보내주고 두 줄 걸리면 두 줄 통과. 또 뒤에서 앞으로 반 코에 바늘 넣어주고 뒤로 끌어와서 두 줄 통과. 또 뒤에서 앞으로 실 끌어오고 두 줄 걸리면 두 줄 통과. 그래서 표시링 달린 전코까지 쭉 가시면 돼요. 자,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고 거꾸로 짧은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코스가 1, 2, 3, 4, 5, 6, 7, 8, 9, 9개가 됐고 표시링 부분을 만났습니다. 표시링 빼주시고 마찬가지로 V코 뒤에만 바늘 뒤에서 앞으로 찔러준 다음에 3코 넣어줍니다. 거꾸로 짧은뜨기 3개 넣어줍니다. 하나, 둘, 세 개 넣어주고 하나 둘 셋 세 개 돼 있는 여기 가운데에다가 표시링을 달아놓습니다. 놓고 이제 또 마지막 여기 두 코 남겨놓고 그 전까지 거꾸로 짧은뜨기 하면 되죠. 굉장히 쉽습니다. 쭉 갑니다. 쭉 두 코만 남겨놓고 거꾸로 짧은뜨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두 코 남았습니다. 자, 빼뜨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반 코,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고 빼뜨기도 거꾸로 해주는 거예요. 하나, 마지막 코 바늘 넣기 뻑뻑한데요. 바늘 넣어주고 실 뒤로 끌어와서 빼뜨기. 자, 그러면 네 번째 단이 완성이 됐고 세 번째 단에서 19코인데 두 코 증가를 했으니까 21코가 되면 맞습니다. 둘, 네, 여섯, 여덟, 열, 둘, 네, 여섯, 여덟, 열, 21.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여기 반대편 새우뜨기 한 대로 왔죠? 그럼 그 다음 여기에도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바늘 넣고 얘를 걸어서 통과시켜준 다음에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자 이제 여기 첫커부터 또 시작을 하는데, 자 다섯 번째 단이잖아요. 홀수단은 X자 짧은뜨기, 짝수단은 거꾸로 짧은뜨기. 그런데 처음하고 마지막 두 코는 빼뜨기로 가야 되고, 거꾸로 하는 단이 나오면 빼뜨기도 거꾸로 해줘야 돼요. 자 여기 마지막 한 단 저랑 또 같이 가겠습니다. 지금 1, 2, 3, 4, 5 홀수단 다섯 번째 단이에요. 자, 네 번째 단에서 21코로 끝났으니까 다섯 번째 단은 23코가 되면 돼요. 자, 홀수단은 X자 짧은뜨기 가는 단입니다. 자, 뒤에 한 가닥 놓고 처음 시작할 때 두 코는 빼뜨기. 하나, 둘 해주고 이제 X자 짧은뜨기 표시링 전까지 해주시면 돼요. X자 짧은뜨기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을 끌고 오는 방향만 다른 거예요. 쭉 갑니다. 자, 여기까지 뜨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10개가 됐습니다. 여기 표시링 부분을 만나면 여기는 두 코를 증가해 줘야 되니까 세 코를 넣어주면 돼요. 뒤에 한 가닥에만 바늘 넣고 X자 짧은뜨기로 3개 넣어줍니다. 하나, 둘, 셋. 자, 3개 뜬 거에 중간 하나, 둘. 두 번째 코에다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하나 둘 두 코 남겨놓고 그 전까지 X자 짧은뜨기 쭉 떠주시면 되고 마지막 두 코는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규칙성을 조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X자 짧은뜨기로 쭉 가고 실 땡겨서 뜨시면 패브릭량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냥 오는 대로 해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코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코는 시작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빼뜨기 해줍니다. 자, 무조건 뒤에 반 코에만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이랑뜨기로 갑니다. 마지막 코 힘들어요. 빼뜨기 해주고, 이제 이쪽으로 또 넘어가서 이제 걸고 이제 또 진행을 하면 되겠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단, 다섯 번째 단은 X자 짧은뜨기 하는 단입니다. 자, 코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1 2 3 해서 23코가 됐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단은 25코가 되겠죠. 자, 연결하는 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얘를 걸고 빼줍니다. 빼주고 기둥사슬 하나 해준 다음에, 자 짝수단은 거꾸로 짧은 거꾸로 하는 단이에요. 빼뜨기도 거꾸로 해주죠. 자 빼뜨기 여기 V코 앞 뒤 중에 뒤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찔러줘야 되는데 잘 찔러주셔야 돼요. 처음에 힘듭니다. 여기가 첫 코 자리가 뻑뻑해서. 자, 뒤에서 앞으로 바늘 찔러줬고 실 끌어와서 뒤로 보내준 다음에 빼뜨기.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으로 실 뒤로 보내주고 빼뜨기.
자, 그 다음 거꾸로 짧은 뜨개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고 실 뒤로 보낸 다음에 거꾸로 짧은 뜨개 자 이렇게 해서 또 여섯 번째 단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해서 또 오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 가고 해서 홀수단은 X자 짧은뜨기, 짝수단은 거꾸로 짧은뜨기 단이죠. 그렇게 해서 쭉 가시면 되고요. 이 코스가 몇 개까지 나올 때까지 떠줘야 되냐면 35코가 나올 때까지 쭉 떠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떴을 때 얘를 이렇게 접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이 가방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을 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5코까지 쭉 늘려준 다음에 35코부터는 그냥 쭉 갑니다. 코 늘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해서 X자 짧은뜨기 거꾸로 짧은뜨기 하다가 또 이렇게 또 줄여주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크루아상 느낌이 나는 이런 쉐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쭉 뜨신 다음에 자 반복으로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홀수단은 X자 짧은뜨기, 짝수단은 거꾸로 짧은뜨기 단이에요. 그렇게 해서 매 단마다 두 개씩 증가를 하는데 35코가 될 때까지 쭉 뜨시면 아마 11단 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35코가 될 때까지 쭉 떠줬습니다. 그러면 단수는 자 지금 여기가 사슬이에요. 여기가 1단입니다. 그리고 하나 둘 이 여기 지금 가운데에 이렇게 꽈배기처럼 무늬 가는 그 다음 꽈배기 무늬 가는 이 사이에 2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고 이 꽈배기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1, 2, 3, 4, 5 이 꽈배기 하나가 나오는 게 두 단이 합쳐진 거고 그 다음에 하나 그러니까 11단이고 총 코스는 35코가 나옵니다. 둘에 여섯 여덟 열 둘에 여섯 여덟 열 둘에 여섯 여덟 열 둘에 다섯 네 35코가 나왔고요. 자 여기까지 길이를 센치를 한번 재보면 이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이게 이제 늘어나는 길이거든요. 이 길이가 16cm 정도 나옵니다. 지금 어디까지 뜬 거냐면요. 지금 여기까지 떴습니다. 지금 이렇게 늘어난 부분 얘를 접으면 지금 이렇게 늘어난 부분을 떴고 앞으로 14단을 코스 변동 없이 쭉 뜨시면 되는데 11단에서 끝났으니까 X자 짧은뜨기 단으로 끝났죠? 그 다음 단은 12번째 단이니까 거꾸로 짧은뜨기 단입니다. 거꾸로 단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14단을 쭉 뜨고 만날 거예요. 12번째 단은 이제 거꾸로 하는 짧은뜨기 단이 되는데 짝수단이니까요. 코스를 변동 없이 하려면 지금 우리 여기 표시링 달려있는 부분에서 매 단마다 3코씩을 넣어줘서 2코를 증가를 시켰잖아요. 이 증가를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랑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이어주고요.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요. 원리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쉽고 그리고 패브릭 연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만듭니다. 자, 거꾸로 짧은뜨기 단이에요. 첫 코 바늘 넣어서 빼뜨기 처음 두 코하고 마지막 두 코는 빼뜨기죠. 거꾸로 단에서는 빼뜨기도 거꾸로 해줍니다. 자, 빼뜨기 됐고 거꾸로 짧은뜨기를 쭉 가요. 짝수단은 거꾸로 짧은뜨기 단, 홀수단은 X자 짧은뜨기 단이에요. 쭉 가줍니다.
자, 표시링 전코까지 거꾸로 짧은 뜨기 쭉 떴고요. 자, 앞으로 14단은 코스 증가 없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3코를 넣어주지 않고 그냥 한 코만 넣어주면 됩니다. 표시링 빼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14단을 뜨는 거를 표시를 하려면 이 전단 있죠? 이 전단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네요. 11번째 되는 단, 그냥 아무데나 11번째 되는 단을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가 11번째 되는 단이고 이제 12번째 단 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코 넣어야 되는 자리에 그냥 한 코만 넣어주고 쭉 가시면 코스 변화 없이 이제 35코가 계속 나오면서 짝수단은 거꾸로 짧은뜨기, 홀수단은 X자 짧은뜨기를 해서 자, 여기서부터 카운팅해서 14단을 쭉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증가 없이 14단 모두 다 뜨고 돌아왔고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우리 맨 처음에 기초 사슬을 15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은 코스 변동 없이 15개 코로 마무리가 됐고 두 번째 단부터 두 코씩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총 우리가 11단을 떴고 11단째가 여기에요. 자, 11단째는 짝수니까 홀수니까 X자 짧은뜨기로 해서 끝나겠죠? 그래서 X자 짧은뜨기로 해서 11단 해서 여기까지의 코스가 35코입니다. 증가 없는 단이 14단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11단, 여기는 14단이니까 총 25단을 뜬 거고 25번째 단은 홀수단이니까 X자 짧은뜨기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다음 단부터 이제 코스가 줄어들게 돼요. 지금 이렇게 증가를 해서 여기는 증가 없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줄임이 일어나서 이렇게 크로아상 빵처럼 이렇게 그런 쉐입이 잡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해가 충분히 되셨으리라 믿고 자, 그 다음 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하는 단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코스를 줄여줄 거라서 우리가 35코잖아요. 그래서 17개 코를 일단 세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일곱. 17개 코 돼 있는 지점 그 바로 옆에 18번째 코에다가 표시링을 하나 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편에서 셌을 때도 마찬가지로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일곱. 이 표시링에 달린 코 빼고 양쪽이 17개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코 줄임을 이제 해줄 겁니다. 자, 똑같이 연결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기둥사슬 하나 하고 자, 거꾸로 짧은뜨기 갑니다. 짝수단입니다. 거꾸로 짧은뜨기는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어주고 실을 걸어서 바깥으로 빼줍니다. 자, 처음에 두 코는 빼뜨기죠. 빼뜨기. 그 다음 코도 빼뜨기. 거꾸로 해서 빼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거꾸로 짧은뜨기를 계속 떠주면 되는데 표시링 달린 전 코, 그 전까지, 그러니까 표시링 달린 전 코까지만 떠주면 돼요. 그냥 여기는 저랑 쭉 뜨겠습니다. 자, 실을, 이게 텐션이 강한 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빡빡하게 당겨서 뜨시면 이게 탄성이 있기 때문에 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늘에 기대서 편하게 뜨시면 돼요. 조금 느슨하게 뜬다고 안 예쁘게 나오고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힘을 더 많이 주면 줄수록 이 손땀이 들쑥날쑥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뜨시면 돼요. 자, 표시링 달린 전 코를 만났습니다.
바늘 뒤에서 앞으로 찔러넣고 거꾸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요. 자, 증가할 때는 우리가 한 코에다가 세 개를 넣어줘서 두 코를 증가시켰는데 이제 두 코를 줄여줄 거예요. 두 코를 줄여주려면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이거를 거꾸로 짧은뜨기를 해서 세 코 모아뜨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편물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지금 이 표시링 달린 거는 빼고 그 옆에 코 얘 바늘 이렇게 거꾸로 찔러서 실 빼주시고 얘 건너뛰고 그 다음 코로 갑니다. 자, 이 가방 스티치는 무조건 다 백루프인 거 아시죠? 자, 뒤에 한 가닥만 걸쳐서 실을 뒤로 빼줍니다. 지금 이 표시링 달린 코는 건너뛴 거예요. 그러면 바늘에 줄이 하나, 둘, 셋, 세 줄이 걸리고 세 줄을 모두 통과시켜줍니다. 자, 이러면 세 코를 줄여서 한 코로 만들어서 두 코가 줄여지게 된 거예요. 자, 여기 표시링 빼주시고 지금 방금 모아뜨기 한 데다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쭉 그 다음 코부터는 쭉 가시면 돼요. 쭉 가서 마지막 두 코는 빼뜨기 두 개죠. 일단 거기까지 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쭉 떠줬고요. 마지막 두 개는 빼뜨기 두 개로 끝나죠. 그리고 거꾸로 짧은뜨기 하는 단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전단에서 35코였는데 33코로 이제 줄었어요. 두 코를 줄여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카운팅을 하셔가지고 코스 체크를 한번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옆에 새우뜨기 했던 부분 코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기둥샷을 하나 하고 뒤에 한 가닥에만 바늘 걸쳐서 빼뜨기 하나 그 다음에 빼뜨기 두 개 하고 X자 짧은뜨기를 쭉 갑니다. 표시링 달린 전 코까지 쭉 X자 짧은뜨기를 가고요. 자, 표시링 달린 전 코까지 뒤에 한 가닥만 걸쳐서 X자 짧은뜨기 쭉 해줬고요. 자, 여기서도 줄이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가운데 표시링 달린 코 빼고 뒤에 한 가닥 걸쳐서 실 끌어옵니다. 마찬가지로 X자 실 끌어오는 방식이죠. X자 짧은뜨기 하는 거 이렇게 끌어오는 게 아니라 실이 아래로 가서 바늘이 위로 해서 끌고 오고 가운데 코 표시링 달린 코 빼고 그 다음 코 뒤에 한 가닥 바늘 걸쳐서 똑같이 끌어와 줍니다. 그러면 바늘의 줄이 하나 둘 셋 세 줄이 걸렸고 세 줄을 모두 통과시켜 준 다음에 지금 여기 모아뜨기 한 부분에 표시링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 코까지 쭉 가시면 돼요. X자 짧은뜨기, 그리고 마지막 두 코는 빼뜨기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쭉 가겠습니다. 쭉 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해서 와줬고요. 이렇게 되면 전단에서 33코였는데 자, 이번 단은 카운팅을 해보시면 31코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 단마다 이 표시링 달린 부분은 스킵하고 양쪽에서 모아뜨기를 해서 줄여주게 되면 각 단마다 두 코씩 줄어들게 되고 우리 맨 처음에는 두 코씩 증가를 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줄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방식이고요. 계속 이렇게 거꾸로 짧은뜨기, 앞으로 X자 짧은뜨기를 계속 반복을 해서 두 코씩 줄여서 마지막 단이 15코가 나올 때까지 쭉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15개 코가 될 때까지 매 단마다 두 코씩 다 줄인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저는 15코가 나올 때까지 쭉 떠줬고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다섯. 네, 이래서 15코고 자, 여기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줄임을 몇 단을 떴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줄임이 되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단을 떠줬습니다. 우리 여기 맨 처음에 이제 줄임 없이 가는 단 전까지 11단을 떠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11단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자, 15코까지 줄여주셨으면 마지막 한 단은 거꾸로 짧은뜨기 하는 단이 돼요. 거꾸로 짧은뜨기 하는 단이 되고, 여기서 코스 증가 없이 그냥 1대1로 거꾸로 짧은뜨기를 15코를 쭉 뜨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만날게요. 자, 마지막 한 단은 코스 변동 없이 1대1로 네, 쭉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고요. 맨 마지막은 거꾸로 짧은뜨기에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을 끊어주시고, 이렇게 쭉 빼주세요. 빼주시고, 여기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넣으신 다음에, 안쪽으로 보내서 꼬리실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한쪽은 풀어서 정리를 했는데 아마 조금 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살살 풀어주세요. 한요 정도. 얘까지 풀리면 안 되니까 주의해서 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 코가 걸려 있을 거예요. 이두코 중에 이 앞에 있는 한 코를 뒤에다가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고 이 실을 이렇게 걸어서 쭉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꼬리실 같은 거를 이제 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은 조금 묶어주고. 자, 이게 돗바늘이 큰게 있으신 분들은 큰 걸로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코바늘 이용을 해서 안쪽으로 잘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밖에서는 표가 나지 않게 이런 데 이렇게 걸치셔서 안쪽에서 몇번 왔다 갔다 실을 감춰 주신 다음에 이제 빼주시면 돼요. 자, 이 반대편도 저는 풀어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이 꼬리실들을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으면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늘림은 11단을 떴고, 여기 늘림 없는 거는 14단을 떴고요. 그 다음에 줄여두는 단은 똑같이 11단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총이 단수는 36단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일단 꼬리실을 다 정리를 해주세요. 자, 저는 꼬리실을 다 정리를 해줬고요. 이제 뒤집어 줬습니다. 뒤집어서 어떤 작업이 하나가 더 남았냐면, 여기 양 옆에 있죠, 우리. 처음하고 마지막 단은 이런 식으로 좀몇 코를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가방 윗부분이라서, 안 해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이런 내용물이 쏟아지는 일이 없겠죠? 자, 한쪽은 해줬고, 자, 우리 처음하고 마지막 단은 다 15코요잖아요? 그래서 얘를 딱 접어보세요. 그래서 15코니까, 이쪽에 7개, 이쪽에 7개, 그리고 가운데 하나 이런 식으로 각을 잡으신 다음에 하나 빼고 여기 7개를 이렇게 꿰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 V코가 있잖아요. V코 여기 지금 뒤집은 상태에서 봤을 때 앞에 뒤에 중에 뒤에 한 가닥 잡으시고, 반대편도 앞에 뒤에 중에 앞에 한 가닥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코바늘로 하셔도 됩니다. 좀 돗바늘 큰게 있어서 이렇게 한번 넣어주시고, 얘를 한번 세게 한번 묶어주고요.
다음에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한 3, 4코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는 얘랑 반대편 이렇게 해서 S자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4코 정도만 잡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단단해야 되니까요. 왔던 길을 다시 좀 돌아서 한 번 더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만나게 해서 얘를 다시 한번 묶어주고 이제 꼬리실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 볼게요. 뒤집으면 양쪽이 이렇게 연결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가방끈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링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오링이, 이거는 외경이 3.5cm, 얘는 3cm 되는 외경의 오링인데 두 가지 다 관계없어요. 저는 3cm짜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cm짜리로 하고 그 다음에 가방 끈도 마찬가지로 여기 새우뜨기 한 것처럼 만드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새우뜨기 하는 거는 보여드렸습니다. 그거 보시고 다시 만들어서 저는 지금 얘가 35cm 정도 되게 만들었어요. 자, 이 길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원하시는 대로 몇 단을 더 떠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얘가 신축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늘어납니다. 쓰시다 보면 늘어나는 거를 조금 감안을 해서 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링을 그냥 이렇게 껴주면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껴주면 됩니다. 지금 얘를 이렇게 측면에다가 이렇게 놓고 껴주면 돼요. 그냥 오링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얘가 아이보리라서 이런 스카프 있잖아요. 스카프를 여기에 이렇게 조금 감아가지고 한번 해도 이쁠 것 같아서 한번 감아가지고 이 손잡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스카프는 패키지 안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안 쓰시는 스카프들 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해 보시면 되게 좋고요. 조금 긴 큰 스카프들은 조금 잘라서 쓰셔도 됩니다. 저는 집에 안 쓰는 스카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카프 해가지고 이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거 작업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감으면 돼요. 손잡이에 이렇게 감아서 잡아주시고 아마 나중에 여기 흘러내리지 않게 속으로 바느질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얘를 조금 고정을 시켜줘야 될 거예요. 먼저 일단은 감아보고 한번 오겠습니다. 자, 저는 스카프를 좀 감아봤고요. 아직 바느질까지 해준 건 아닌데 이렇게 시침핀으로 꽂아서 좀 고정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거 감으실 때 먼저 오링을 낀 다음에 감으시는 게 좋고요. 자, 오링 끼는 거는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바로 넣으면 좀 안 들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바늘로 길을 조금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들어갈 곳을 좀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아까 3cm짜리로 하려다가 3.5로 바꿨어요. 이게 스카프도 감고 해야 돼가지고 3cm로 하니까 조금 작을 것 같아서 3.5로 바꿨습니다. 얘를 길을 만들어준 데다가 껴주는 거예요. 이렇게 껴주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위치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길을 조금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이제 껴주시면 돼요. 스카프 단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잘 바느질 해서 해주면 이것도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지금 끝에 마무리가 조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자,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껴주시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이렇게 해서 스카프도 한번 감아봤고요. 자,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 자,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벌어지는 게 좀 싫다 하시는 분은 이런 잠금 자석 있죠? 잠금 자석을 이쪽에 가운데 좀 달아서 이렇게 여며도 입체감이 살아나면서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이니까요. 네, 잠금 자석 활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는 만드는 방법도 쉽고 패브릭 양으로 했기 때문에 되게 빨리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벌써 3개나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이드 인 한코한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